와, 이거 한라봉이야. 우와. 여기는 제주도입니다. 여기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국수집이 있다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. 국수집인데요. 와, 국수집. 몇 시간 먹었다. 우와. 안녕하세요. 어이구. 여기가 백수분들 먼저 퍼준다는 거지. 도말 칼. 만두. 아, 만두는 흑돼지로 만드네요. 도말 칼국수 하나랑요. 만두 하나 주세요. 이 보말. 보말. 아, 보말로 쓰시는 보말. 아, 요걸 육수를 요 갈아서 육수로 만드는 거야. 와, 그렇구나. 하고 쌈. 보말국. 야, 보말을 이렇게 직접 까시는구나. 팀마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직접 나와서 또 인사까지. 네, 네. 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사실 국수가 특이하네요. 여기는 이제 미역하고 파래를 갈아서 넣었어요. 그래서 반죽을 했어요. 옛날부터 이렇게 드셨어요? 네. 아. 이런 게 더 중요하다. 이게 메인 메뉴가 되죠. 보말 칼국수 먹었는데. 아, 원래 만두 가게였어요. 그러니까, 그렇죠. 모든 게 모든 게 그렇죠. 원 재료의 초신을 한 번도. 다행히 칭찬이. 네? 어마무시합니다. 아, 뭐, 만두도 맛있지만 이 보말이 진짜 내 봄에. 내 몸에 봄을 깨우는 봄알입니다. 진짜 봄알. 아, 봄알. 네, 이게 하여튼 뭐 이렇게 제 제사도 봄알인데. 제주도 분이세요? 네네, 오리지널 제주도. 아, 여기는 현지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가 봐요. 현지인들도 많이 오고요. 뭐 이렇게 그 소문 들어서. 그러니까 제주 사람 어디 가서 이제 웨이팅하고 이런 걸 좀 상당히 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. 근데 이제 아마 그러지 않을까. 그게 좀. 아. 이제 하여튼 감사하기도 하면서 좀 이제 우려스럽기도 하네요. 아, 못 올까봐요? 네, 그니까요. 조금만 알려주세요. 많이 알려주지 마시고. 네. 경남 분들 조금만.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만 오시겠고. 알겠습니다. 정말요. 맛있는가 봐요, 정말. 아, 그럼요. 맛있는 거 제일 들어 먹어야 돼요. 본인 여행 따라서. 아, 저,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이게 예. 지금 보말이 토신가요? 아, 요거는 이제 김 위에 봄이 올린 거고. 네. 보말은 요 밑에 좀 가라앉아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아. 육수를 보말을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. 갈아서요.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. 멸치, 멸치, 새우, 황태, 황태. 아, 이게 많이 들어가네. 보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. 아, 그 깊이가 있어요, 국물이. 그냥 칼국수가 아니에요. 거의 보약 수준이에요. 그렇네, 보약 먹는 것 같아요. 이 보말 국수도 이게 빨리 안 부네요. 그래서 반죽을, 네. 뭐, 내 나름 노하우가 조금 있어요. 생일상 맛있는데. 너무 맛있는데요? 맛있게 드시죠. 미역국, 오, 두꺼운 느낌. 이게 미역하고 해초가 들어갔대요. 여기 아주 직접 만드는 아침에 그날 아침에 직접 만든대요. 만두가 맛있어요. 만두가 와 쪽대쪽이. 너무 맛있는데? 잘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는데? 감사합니다.
칼로 다 다져요. 아, 칼로. 그래서 이게 식감이 엄청 좋구나. 갈아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, 보말은. 안녕하세요. 아, 생일 나가야겠다. 건강식. 깨끗하게 비웠어요. 배추전 직접 하신 거예요? 네. 떡국. 사장님 너무 맛있네요. 이게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저한테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조미료 안 넣었죠, 사장님? 네. 가능한 조금 우리 음식이 조금 싱거울 수도 있어요. 이게 조금 싱겁다면 소금 조금 첨가해서 먹으라고 그래요. 소금도 이게 우리가 자랑이 아니고 이게 어디 거냐면 네. 저 전라도 신안 하이도. 아. 하이도에서 직접 내가 공수해 오는 거예요. 아. 이거 수포에서 사는 게 아니고, 3년 강수 뺀 거. 아. 그리고 집사람이 또 그걸 볶아요. 소금을. 이게 볶음 소금. 그래서 소금도 또 일반 소금하고 틀려요. 소금 자체에서도 맛이 좀 틀려요. 보말은 어디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? 모질포도 가고요. 표선도 가고요. 서귀포 저 보목동이라는데 거기도 가고요. 제주도에서 다 공수하시네요. 지금 보말이 귀해서 여기저기 거래선이 많아요. 보말이 전복 빰따구를 때린대요. 그만큼 전복 맛이 보말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. 네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